안녕하십니까.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좌는 2020년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이고요. 한 경계인의 삐딱이 세상 보기 연안 박지원 읽기라는 제목으로 그 지금 현재 10강까지 지금 이번 강의가 10강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러모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략들 아실 것 같고요. 이번 연안 박지원 선생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강의에서 계속 저희한테 강의를 해주고 계신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환희기 마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 뭐 도로 눈을 감아라, 그래서 심을 낙그릇까지 우리가 이제 어렵게 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 오늘 한번 좀 이어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눌 부분은 연암의 산문 가운데 가장 명편으로 알려진 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일반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예. 자녀를 둔 만약에 부모님이 이걸 본다면은 자녀들에게 들려줘도 좋을 그런 이야기인데 예. 이제 또 지난 시간과 이어지기도 하면서 또 이게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니까 또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들 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눌 이 이제 작품의 제목이 예. 그 일야구도하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뭘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그 연암의 그 어떤 작품 중에 일야구도하기야 그 뒤에 하기 때문에 예. 재밌어요. 이제 농담한 걸로 알겠습니다. 개그 친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제 한자를 그래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야구도하기에서 예. 이제 끝에 기라고 쓰면은 우리가 한문 양식 가운데 이제 기라고 하는 양식이 가장 흔하게 쓰는 그렇죠, 게 있고요. 그렇죠. 네, 현대에도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 맞아요. 그다음에 일야 하룻밤에 예. 구도하, 그래서 아홉 번 하를 강물을 건넌 이야기라는 아, 그렇군요. 것입니다. 저 원래 하자는 고전에서 쓰일 때는 저 황하강을 뜻했는데 저게 예. 이제 큰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강자보다는 좀 큰 강을 가르칠 때 써서 예. 황하라는 뜻으로도 이제 많이 고대에는 이제 쓰이는 글자인데 하여튼 여기서는 예. 아홉 번 강물을 건넌 이야기 하룻밤에. 자, 그런데 예. 이제 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의문 먼저 제기할 게 강물을 한번 건너려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한번 딱 얼핏 생각할 때. 강물을 건너다 느낌으로. 예. 뭐 수영으로 건너면 1시간. 수영으로 뭐 배로 건너면 뭐 30분. 뭐 이렇게 자, 건너지 않을까? 한 사람이 열 사람이. 한 사람이 건널 때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왜냐면은 수수께끼.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너려면 도대체 이게 몇 분 몇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건데 연암 예. 일행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뭐 열하일기의 어떤 여행 얘기는 가급적 배제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 그런가요? 예. 예, 왜냐면 열하일기 얘기를 하려면 너무 끝이 없고 너무 산더미 같아서 예. 차라리 이제 산문 중심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예.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열하일기고 사행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연암이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 도착을 했을 때 중국의 걸륭제가 이제 그 열하라는 곳에서 야, 너희 조선사신들 왜 거기 있어? 열하로까지 와야지 이렇게 이제 그 예부를 혼냈어요. 중국 예부를. 그래서 당황한 이제 중국 예부에서 조선 사신들을 또 막 빨리 가 해가지고 이제 그냥 짐을 부랴부랴 싸가지고 열하로 가는 과정에 이제 강물을 하룻밤에 아홉 번 건넌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갔던 게 말 55필, 사람은 한 74명? 그다음에 이거 황제에게 줄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이제 보물들이 선물과 있었겠죠. 예. 또 그것도 식량 가면서 먹는 오다가다 식량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다 싸들고 강물을 한번 건너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냥 느낌에. 적어도 한 두세 시간씩 걸리지 않을까요? 두세 시간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하룻밤에 아홉 번 건너는 게 가능할까요? 하룻밤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넌 이야기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문을 일단 우리가 남겨두고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저 연행록, 그 사행록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예. 물론 이 지도는 이제 제가 오래 쓴 그 열하일기 첫걸음 책의 맨 앞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쓴 것 중에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따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이게 이제 쉽게 만든 그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여기 이제 한 건데 예.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그저 북경에서 저 열하로 가는 저 과정에 예. 저 고북구라고 써 있는 그 글자가 있을 거예요. 글자가 작은데 어쨌든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만리장성 고 위에 바로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고북구를 지나자마자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을 아홉 번 건너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자, 뭐 요것도 이제 또 뭐 이런 말 해서 그렇지만은 요 지도만 갖고 제가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포인트가 예.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아 요게 이제 옛날 그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 갈 때 그 사행 코스였구나. 그다음에 저 열하까지 써 있는 거는 연암이 조선 사신 가운데 최초로 열하까지 간 그 이제 그 지도였구나.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암 산문을 제가 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요 연암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면 그다음에 열하일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열하일기야말로 이제 어떤 제야의 또 그 유명하신 그 학자분이 세계 최고의 여행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예. 이 열하일기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여행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미숙 선생님이 항상 그렇죠. 고미숙 그리고. 선생님이 맞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고미숙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이제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열하일기는 알면 알수록 이게 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열하일기 안에는 우리 고전 시대가 나아간 문학 사상 문화에 대한 최고 수준의 성취가 진짜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쓴 그 열하일기 첫 걸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열하일기에 도전을 한다면 예. 그러면은 이제 열하일기를 보다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어떤 홍보성 멘트 이렇게 이제 던져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보여드린 게 지금 저희가 우리 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뒤에 있는 예. 이제 장면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PPT에서 보시는 바로 요 그림이에요. 예. 요게 우리 저 김명수 연구원님이 이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든 건데 요거를 왜 만든 거냐고 의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연암 박지원에 관련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열하 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네.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조선 사신이 이제 북경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학 규장각 네네. 규장각 사이트에서 막 지도를 막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근데 규장각 사이트에서 그 지도를 저희한테 쓰게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 실루엣만 따서 지금 저희 그 워드 클라우드라는 그런 형식인데. 그 선생님께서 주신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저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신 지도랑 그 실루엣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네, 맞아요.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보세요. 좀 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실루엣에서 요 가장자리, 요 조선과 예. 중국의 요 가장자리를 따서 만든 바로 이 그림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희가 항상 보니까. 여기만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건 좀 티를 네, 내고 싶었어요, 맞아. 사실. 맞아요. 전체 지금 화면이 이렇다는 거. 우리 뒷부분에는 저희 뒤만 나오지만은 예, 예. 여러분들 전체 그 화면이 저래서 열하일기를 가운데 땅 박아놨고 예. 생태니 문장가니 글쓰기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지금 저기 옆에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예. 뭐냐면은 그래서 예. 아까 어떻게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널 수 있어?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 후배 학자 하나가 중국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예. 구도하라는 지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하까지 답사 갔을 때 거기가 어딘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일단 요거는 이제 1도화. 그 마을에 예전에는 1도화, 2도화, 3도화부터 9도화까지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마을은 그렇게 다 있지는 않고 1도화, 4도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9도화예요, 9도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좀 화면에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 9도화라고 써 있는 거를 지금 이제 2차선 도로다 보니까 큰 버스에서 예. 내리질 못하고 유리창 밖으로 찍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 건데 구도화라고 저렇게 선명하게 써 있거든요. 제가 저 글자 볼 생각을 못했네요. 왜 이런 사진을 주셨나요? 저기 이제 구도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 내려서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군요.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2차선이었어요. 딱 시골길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구도화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탐방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예. 되게 제가 촌스럽게 나오지만 이제 겨울철이었죠. 구도화진 인민정부라고 한자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구도화라는 곳이 실제 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암에 그러면 어떤 구도화가 이게 지명일 수도 있지 않나? 아홉 번 건너는 게 좀 힘들어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지만
일단 한문 해석상에 그러면 너무 껄끄러워서 안 돼요. 구두화를 이제 그거를 명사로 하면은 해석할 때 이게 이제 어색하니까 예. 어쨌든 해석상으로는 아홉 번 건넜다라고 하는 뜻이 돼야겠지만 예. 연암은 혹시 구도화진도 살짝 어떤 그런 것을 보고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중의적으로 쓴 게 아닐까. 왜냐면은 아홉 구자를 쓸 때는 우리 동양에서는 꼭 아홉이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의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아, 그렇군요. 구미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구미호? 아홉. 꼬리가 아홉 개인 여우가 아니라 그냥 꼬리가 아주 많다는 건데 그걸 그냥 구미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절양장하면 아주 꾸불꾸불한 그 어떤 그 길 할 때 구절양장 이렇게 구가 그런 상징이 있어요. 뭐 성경의 숫자들도 그런 식으로 많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그게 숫자 꼭 그게 모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이비 종교도 많고 막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양 동서양을 물어나고 이런 공통적인 상징이 아주 많다. 삼, 삼은 완전수로서 예, 의미가 맞습니다. 있어서 뭐 엄마 찾아 삼만리, 우리나라 반도 삼천리, 그럼 꼭 삼천리도 아니고 엄마 찾는 게 꼭 삼만리가 아니에요. 아주 멀거나 아주 길대는 그 또 삼, 삼천국녀. 맞아요. 많다는 얘기겠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아무리 그 임금도 궁녀가 많은 왕도 수백 명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천 궁녀가 있었던 시절이 없었는데 이제 어떤 한시에서 어떤 그 운, 그 아분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주 많은 궁녀다 해서 삼천 궁녀라고 해석하셔야지 진짜 삼천 궁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어쨌든간 이 구도화에 대한 수수께끼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기 이제 지명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 찾아가 보기도 했었고요. 제가의 길은 참 힘드네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 구도화진 옆에 강물 흐르는 걸 하나를 봤는데 그게 이제 작은 냇가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강하면 우리가 한강을 떠올려서 그렇지 냇가의 물이 이제 그 연암이 갔을 때는 그 여름철이라서 홍수물로다가 이렇게 뿌옇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에 홍수가 졌을 때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강이 텐데. 아니고. 여울물과 같은 정도 수준이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아홉 번 건너는데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갔다 와서. 적벽도 가서 많이 실망한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또 중국은 과장법이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글의 서술과 실제 뭐 백발 삼천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과장을 많이 쓰는 게 이제 특유의 습관인데 휘풀면 과장도 사람이 있지만 중국에 가보면은 정말 크구나. 늘 크기에 압도돼요. 만리장성 보고.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해요. 자금성 보고서 정말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랴구도하기가 기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따로 발췌를 할 텐데 한번 일단 시작 부분이니까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달렸다.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세차게 흘러간다.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결, 분노하는 듯한 물결과 슬프게 원망하는 듯한 여울은 내달려 부딪히고 휘말려 뒤엎어지며 울부짖고 고래고래 소리치니 언제나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기세가 있다. 어떤 이는 이곳이 옛 전쟁터인 까닭에 강물이 이렇듯 운다고 말한다.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네, 지금 이제 연암 앞에 건너야 될 강물이 있는데 그냥 그게 막 그냥 성난 듯이 막 노하고 막 그냥 세차게 막 소리가 나니까 이게 전쟁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옛날에 여기 전쟁터라서 그래 누군가 그러니까 연암이 뭐라고 해요? 맨 뒤에서 강물 소리는 어떻게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뿐이다. 이제라고 얘기. 요 말을 잘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거랑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선입견의 한계. 나는 언젠가 문을 닫고 누워 다른 사물과 비교해 시냇물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깊은 솔숲에서 나는 퉁소 같은 소리는 맑은 마음으로 들은 것이고 산이 갈라지고 벼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는 붕괴한 상태에서 들은 것이다. 수많은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는 교만한 상태에서 들은 것이고 수많은 비파가 연달아 울리는 듯한 소리는 화가 난 상황에서 들은 것이다. 이 모든 소리는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생각에 따라 귀가 그렇게 들었을 뿐이다. 네. 자, 이제 연암이 연암협이라고 하는 그 황해도 개성제 그 골짜기에서 살 때 문을 닫고 이제 그 저 시냇물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계곡물 소리겠죠. 그랬는데 보니까 야, 내가 맑은 마음일 때는 뭔가 퉁소 같은 소리 들려요. 그 물소리가.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내가 분개했을 때는 뭐라고요? 벼랑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그다음에 내가 뭔가 교만해 있어. 그러면 개구리가 막 다투어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죠? 소리가 내 심리 상태에 따라 그 시냇물 소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연암이 맨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 올바로 들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 미리 그렇죠. 정해놓은 생각에 따라 귀가 그렇게 들었을 네. 뿐이다.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생각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선입견. 그렇죠. 그게 또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에 따라서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물의 소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듣는 소리가 예, 예. 그거는 이미 내 선입견에 의해서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자, 강아지는 어떻게 울죠? 멍멍하고 울죠. 고양이는 야옹야옹.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객관적인 소리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소리라면은 그러면은 왜 그저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저기 뭐죠? 바우아우라고 바우아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멍멍 들리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바우아우. 예. 그다음에 또 저 우리는 야옹야옹 하지만은 그것이 영어로는 미야오 이렇게 미야오. 그렇죠. 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M-E-O-W. 그러면 이거는 또 중국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중국어는 월월. 또 그럼 일본어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개소리가 민족마다 다 다르게 들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개소리는 그러니까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옹야옹 멍멍 이런 소리는 편의적으로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한 가지 소리로 정해놨어서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올바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 강아지는 멍멍, 멍멍. 고양이는 야옹야옹. 그러니까 멍멍이라고 표현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연한 말에 따른다면. 제가 그 대학 때 꽹가리를 좀 쳤거든요. 아, 꽹가리,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동아리 들어갔을 때 어떤 형이 네. 이렇게 꽹가리 팍 치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자지? 그랬는데 그 네. 형이 바로 한 3년 뒤에 제가 그 형이 돼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 이 처음과 끝을 알게 되면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싹 들어보고 교양이 생기게 되니까 시끄러운 소음이 음악이 되고 그렇죠. 음악이 되니까 이제 누구 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후배들이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잘 수 있고 음악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겐 그렇죠. 나에겐 익숙한 하나의 음악 소리와도 같은 걸로 또 이 꽹가리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 마음의 심리,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체험에 의해서 그 소리가 달리게 들린다는 예, 거잖아요. 들립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암이 이거는 올바로 들은 게 아니래요. 내가 정해놓은 생각에 따라 그렇게 들을 뿐이다. 이게 이제 문학과 국어 시험을 잘 치는 요령과도 관계되는 아, 게 예, 왜냐하면은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어 시험이나 문학 저는 그런 생각해봤는데 그럼 수학은 왜 틀리죠? 계산을 모르니까. 예, 예. 영어는 왜 틀리죠? 단어를 모르니까. 자, 국어는 왜 틀리죠? 국어는 이제 눈치가 없어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인데 다 이해했잖아요. 근데 예. 왜 틀릴까? 근데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누군가는 의도. 영어보다 막 국어를 더 많이 틀리고 그래요. 이번에 그 수능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능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수능을 보니까 오히려 영어가 아니라 오히려 국어가 완전 변별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 국어가 그렇군요.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아니 근데 우리 말인데 읽고서 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뭐 이미지나 상징을 묻는 것들인데 왜 틀릴까요? 이게 왜 틀리냐? 저것 때문에 그래.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생각, 진짜예요. 이게 아, 이제 그렇군요.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 길게 얘기하면 진짜 도움되는 건데 예. 지금 오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 짧게만 아.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생각이라 그랬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김연구원님이 바다 하면은 바다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어떻게 좀 그리움인가요? 아니면은 공포에 가까운가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좀 어떤 추운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좀 이미지가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이렇게 해수욕을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일 때문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러 갔었어요. 아, 그래요? 바다 네. 그 뭐 대천에 그 축제 관련 설문조사를 갔는데 네. 어떤 그때 중학생이 저한테 오면서 스쿠버 두 개만 있으면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바다 하면 뭔가 그런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는. 야 이것도 재밌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연구원만의 개인적인 또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쵸? 거예요. 제 얘기는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어떤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맞아요. 예, 맞아요. 누군가 만약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면요, 그 예. 바다는 죽음의 공포의 이미지예요. 공간이겠죠. 자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는 마음속에 미리 정해놓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이미지나 그 정서를 가지고 그 작품을 이해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그전에 제가 어떤 단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얘기 들려드린 적 있죠. 예. 이거와 지금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어휘나 문장에 대한 것들을 자꾸 내가 미리 정해놓은 상식과 기준의 의거 해석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 나비는 예, 맞아요. 그 바다를 청무밭으로 알고 앉았더니
아이고 이게 바다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예. 김기림은 거기서의 어떤 그런 바다를 나비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김연구원이 그 바다를 갖다가 내가 이건 나이트 그런 어떤 이미지로 알고서 그거를 풀어가요. 다음 중 여기서 바다의 이미지는 1. 나이트 2번 어? 그리움 3번 공포. 그러면 이게 진짜 죽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트로 풀어간단 말이죠.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선입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제가 문학이나 국어를 풀 때는 나의 선입견을 버리고 본문에 집중하라. 예. 본문에서 어휘나 문장의 뜻이 결정된다. EBS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좋은 문학은요. 예. 낯설게 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걸 벗어나서 그 작가만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상징 또는 이미지 또는 정서가 될 때 예. 그거를 우리가 훌륭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좋은 문학일수록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낯설게 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나 상징이나 이미지를 찾을 때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시를 예. 풀 때 우리가 자 새가 운다라고 예. 표현해서 새가 운다. 예. 새가 홀로 울고 있네. 그러면 그게 누가 우는 걸까요? 그 화자가. 그 화자는 근데 결국은 또 누굴 말하는 거죠? 시인의 마음이기도 예, 하죠. 우리가 이제 시적 화자라래요. 맞아. 시의 화자가 우는 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새가 노래하네. 그러면 예. 시인이 화자의 마음이 어떤 거죠? 기쁘고 막 그런 기분 즐거운 거죠. 예. 그럼 이게 만약에 객관적인 표현이 되려면 예. 새가 지적인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여기 지금 연한 말에 따르면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노래한다. 맞아요. 내 마음이 슬플 때는 운다. 아, 그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 뭐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죠. 시끄러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이별을 할 때는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시끄럽거나 슬프게 들려요.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행복해요. 맨날 연애를 하고 있어. 그럼 세상의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다 그렇죠.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 슬픈 노래가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죽상이요 저건. 막 이런 막 그러면서 맞아요. 슬픈 노래조차 때로는 즐겁게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들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시에 나타난 그런 사물을 객관적 상징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객관적 상징물을 어떤 시인은 거기다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는 절대 지적이는 거지 어떻게 새가 어떻게 울겠어요? 지적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거는 화자가 우는 거야. 시인이 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 심리 상태, 요 연함의 요 글이 되게 재밌는 글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게 올바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낮에는 강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에만 쏠려 벌벌 떨며 도리어 눈이 있음을 걱정해야만 할 판에 어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밤중에 강물을 건너므로 눈으론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으니 위태로움이 오직 듣는 대로 쏠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귀가 바야흐로 벌벌 떨면서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자꾸 연암이 보고 듣는 것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도 보면은 자 낮에 강물을 건널 때는 이때 이제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뿌얀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보면 무서워서 지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건널 수가 있어요. 건널려면은. 건널려면 건널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눈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무서우니까 못 건너요. 그러니까 이거죠. 번지점프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왔어. 아, 그래서? 그냥 거길 통과를 못해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히 이렇게 끈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죠. 아이고, 허리가 네. 아마 그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네. 허리가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몸무게 이렇게 많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아, 완전 네, 어쨌든간. 떨어진다고 죽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예,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도 무서워서 못 할 것 같거든요. 와. 그런 어떤 이제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밤에 건너려고 하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다행인데 그 대신 뭐 귀에 그 물소리가 막 그렇지. 그게 무서우니까 또 건너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 우리의 이 감각 기관 눈과 귀 때문에 이 사물의 어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현혹되다 보니까 갑자기 곡성이 떠오르는데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현혹되면 안 되죠. 현혹되는 안 되는데 현혹되는 바람에 예. 그래서 남에게 들은 소리 내가 눈으로 본 거에 현혹돼요. 곡성도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연암이 그럼 또 여기서 그 답안을 내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예.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지금에야 진리를 알았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은 귀와 눈이 폐가 되지 않으나 네. 귀와 눈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통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와 눈만을 의지할수록 또 우리가 이제 그 앞 시간에서 본다는 예. 것이 사물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나 얘기했었죠. 예. 여기서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귀와 눈만을 믿게 되면은
오히려 볼수록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돼.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명심죠, 한자로. 예.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아, 예. 이제 이것도 결국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눈과 귀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눈과 선입견이 편견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눈이. 예.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잠잠, 저 명은요, 어두울 명이에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저 명심과 비슷한 메타포가 뭘까요? 앞 시간에서 배운. 소경.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이 바로 저 명심자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지난 그러니까, 강의와 패키지군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연암을 이해하게 되면은 연암이 여기저기 막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이야기한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명심자가 바로 소경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예. 이것은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의 눈을 갖는 거다라고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를 너무 신경 쓰면, 네. 뭐랄까 좀 스스로를 너무 잃고, 맞아요. 네. 제가 편안하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게 스스로한테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어렵잖아요.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남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자꾸 움직이고 흔들리는데, 예.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단단하게 갖출 수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 더 이제 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어떤 행복한 삶,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남의 말을 아예 안 들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네, 본격 그 저한테 뭔가 이렇게 제 뭔가를 보고 염려해서 하는 말일 텐데, 근데 그거를 너무 따라간다고 문제지만 너무 네. 안 들어도 문제니까. 그렇죠. 잠잠하게 한다는 저 말이 네. 굉장히 좀 좋은 맞아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남의 이게 사실은 어떤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보는 게요. 예.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그런 훈련을 받아. 야, 남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아, 맞아요. 그럼 왜 남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아?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거 내가 즐거우면 되는데 남보기 부끄럽지 않은. 그것은 바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들이 봐야 다 같이 봐서 그것이 성공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직업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꾸 사람들이 그 귀천을 나누는 게 남보기 부끄럽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남의 시선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 우리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예. 말똥구리는 자기의 말똥을 소중히 아껴서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래서 소중한 거라고 봐요. 맞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명심, 마음을 잠잠하게 해서 예. 남의 눈과 귀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적용을 한다면. 예. 자, 여기 이제 또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네. 소리와 색은 외부의 허상이다. 외부의 허상이 항상 귀와 눈의 폐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보고 듣는 올바름을 이와 같이 잃어버리게 한다.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강을 건너는 일보다 더 심해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메랴.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암은 이 소리와 색이 외부의 허상이다. 외부의 허상, 이걸 한자는 외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우리가 이걸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갖자. 요건 이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데 예. 저는 이 이랴 구도하기는 이런 단순히 인식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깊숙한 현실 인식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이랴 구도하기가 그 이제 열하일기 8월 7일자 기사에 나오는데 예. 그 기사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 다루는 것의 엄화법 이제 위험함 8가지를 얘기하면서 예. 사람들이 습 속에 젖어서 그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그런 습관도 그것을 옳은 것이냐 그대로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뭐 어떤 그 이제 또 소경 비유가 나와요. 소경이 애꾸는 말을 타고 밤중에 깊은 강가를 건너는 걸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 연암은 그게 위험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저 소경이 애꾸는 말을 타고 깊은 밤에 그 강물을 건너 위험해 보여요? 안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경 자신은 보이지가 않는데 뭐가 위험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네요. 소경 자신은 위험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랴 구도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랴 구도하기라는 게 단순히 그런 어떤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강물을 건너는 위험함과 그 극복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예.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눈과 귀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습관, 습속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1하고 더하기 진짜 정체예요. 그래서 예. 맨 끝에 저 굵은 글씨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 인생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험하고 위태로움이 강을 건너는 일보다 더 심해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되매랴. 그래요. 우리가 현실이라는 인생을 건너가는 것도 강을 예. 건너는 위험함보다 더 심해서 맨날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과 귀 때문에 객관적인 진실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무언가 어떤 길을 갈 때도 그것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연암이 예. 이당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제대로 봐야 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습에서 벗어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인식론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정리하는 건데 좀 정리글도 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제가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리아 구도하기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본다는 것에 대한 물음이다. 연암은 우리는 세계의 진실을 올바로 보고 듣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과연 눈은 얼마나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세상은 위험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온갖 잘못된 색깔과 소리가 강을 올바로 건너지 못하게 만든다. 잘못 만들어진 습관과 편견,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을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인다. 맞아요. 습관, 편견, 지배 이데올로기를 너무 이렇게 그냥 자동화된 사고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렇게 일정한 의도가 있기도 하고요. 예. 어떤 정보가 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뭐 언론 매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물론 그게 긍정적인 것도 너무 많지만 부정적인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가짜 정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왜곡된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거를 너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 이걸 이제 우리가 자동화된 사고라고 그래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예. 그걸 걸러내지를 못해요. 이제 그랬을 때 강물을 건너는 위험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좀 올바르게 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시대에 갖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걸 우리 시대의 어떤 문제의식으로 우리가 잘 이걸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요거 한번 니체 나왔는데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니체 이야기입니다. 현상에 머물러서 있는 것은 오직 사실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실증주의에 반대하며 나는 말하리라. 아니, 바로 사실인 것은 없으며 있는 것은 오직 해석뿐이라고. 우리는 어떠한 사실 자체도 확인할 수가 없다. 아마도 그러한 것을 욕구하는 것은 베리일이라. 자, 네. 니체가 또 멋있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인 것은 없고 오직 해석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연암의 이제 어떤 이 지금 이리아 구도학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냇물이 흐르잖아요. 예. 그럼 그 냇물이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냇물이 흐르고 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그 냇물을 심리 상태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냇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냇물 소리는 그러면 냇물이 흐르고 있다 했을 때 그게 예. 하나의 사실이라면 예. 아까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 그게 각각 다 다르게 들려요. 그렇겠죠, 소리가. 예. 그러니까 지금 니체식으로 따른다면은 각각의 다른 어떤 냇물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자, 조금 더 그래도 지금 알쏭달쏭 하시죠? 예, 약간 자, 그런데요. 자, 저 이렇게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박수밀이 있다. 예.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박수밀. 박수밀 선생님이 안 계신가요? 그죠, 사실이죠. 지가 발톱을 먹고 왔나?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제 수백 명이 있다고 해봐요. 예. 우리는 수천이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수만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예, 그렇죠. 그러나 일단 수백 명이죠. 과연 그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은요, 만약에 백 사람이 나를 보면 백 명의 해석된 박수밀이 있을 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박수밀이 있다가 하나의 사실 같지만 누군가는 예. 여기 박수밀이 있다 할 때 이 박수밀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인 사람 예. 또 누구는 똑똑한 사람 예. 또 되게는 되게 좀 차가워 보이는 사람 그러나 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은 되게 그저 허당인 분, 허당, 제좀 허당이거든요. 허당, 편안하신 분. 누구는 같아요, 저를 저는. 되게 깔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죠. 좀 잘 알게 되면 깔끔한가는 거리가 되게 멀어요. 정말이거든요. 깔끔하지 않은 그런 누구.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석된 박수밀이 있다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이제 김명수 선생님이 있잖아요. 예. 그럼 김명수 선생님도 여기에 있지만은 만약에 예. 이게 막 가정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남편이에요. 예. 또 어떤 고향에는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성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존재성을 갖는 그런 김명수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심한 예를 들면 거죠? 제가 네. 이제 예전에 꽹가리 쳤다 그랬잖아요. 네네. 꽹가리 칠 때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인원이 없어서 제가 네. 회장을 하게 됐어요. 네.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하려다 보니까 이제 회장을 네. 하려다 보니까 그때 네. 당시엔 술도 많이 먹고 네. 막 괄괄하게 사람들이랑 막 친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네.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나 제 안에 또 그런 면들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아, 이렇게 막 활발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지만, 하지만, 네. 이제 저희 와이프는 저랑 한 15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아, 그렇죠. 근데 아, 이제 그렇죠. 그런 사람들, 네. 학교에서 일군의 무리들은 학교에서 계신 저희 은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은 저를 또 오래 또 봐오셨을 때 그 보게 되는 이 외면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신 부분이 많고 네. 저는 또 여기 와서는 또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사실 이것도 역할에 충실하려는 그 책임감도 그렇죠.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 보는 시간이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다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앞에 나왔을 때 말이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예. 저 집이나 만약에 고향에 가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부모님이 늘 저를 걱정을 해요. 저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없는데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까라는 이제 걱정을 늘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일단 양면성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한 색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사람은 없으며 그 사람은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르게 드러나는 내가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니체식으로 따르냐면 사실인 하나는 없으며 다 해석된 나가 그렇죠. 있을 뿐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이 연암도 아까 시냇물 소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 같지만 내 심리 상태에 따라 계속 다르게 해석될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 어려운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예. 현실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거를 막 수많은 매체가 다루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본질이에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좋고 나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도 내가 나쁜 마음을 갖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나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되게 나쁜 것도 그걸 좋게 포장을 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해석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그러니까 그 의도성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네. 뭐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역의 그 장애인들이나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을 고쳐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미담인데 네.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가 될 수 있고 그 의도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거꾸로. 그런 상황 자체가 되게 연출된 것일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특히 연출을 해가지고 미리 기자들한테 알려줘서 자기가 그런 거를 연출하게 한 다음에 찍게 해가지고 그거를 되게 멋진 사람처럼 포장을 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랬을 때 좀 더 어떤 그런 해석된 것들을 보고서 그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예. 좀 더 객관적인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정치적으로 나가면 좀 아니, 예민해지니까 사고가 크게 나서 네. 한 조회수가 한 10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와, 아, 거꾸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 악플도 관심이라고. 제가 요새 오히려, 그런 마음이 좀 그런 악플이라도 받아가지고 뭔가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좀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갑자기 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악플까지 원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예, 얘기는 니체로 돌아가서 시선과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간다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선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도 되게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제가 이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끔 볼 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봤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63호를 어쨌든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는 이제 이름을 얘기를 안 해줘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30호라는 가수가 있어요. 되게 개성적인 가수예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뭔가 그 전에 이렇게 뭐 몸짓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서 노래를 했어요. 예. 근데 누군가는 그 심사위원들이 그게 너무 그 이전에 어디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어떤 이제 그 사람만의 개성이라고 칭찬을 해줘요. 예. 근데 누군가는 또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인기를 못 가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너무 낯설고 좀 약간 좀 어설픈 그런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술병 걸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술병까지는 아니래도 뭔가 어설프다는 거예요. 아, 그게.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런 행동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 그 심사위원들도 완전히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은 아 이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이런 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저거를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덜 떨어진 행동으로 봐야 될지 되게 독창적인 것으로 봐야 될지는 순전히 해석과 시선의 문제일 뿐이지 예. 본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떤 그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를 오히려 그 기르는 눈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을 좀 제가 하죠. 글쎄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네. 저는 그 뭐 잊혀진 가수라고 불리는 몇몇 분들이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아, 네. 심사위원 자리에 너무 어린 가수들이 앉아서 야 노래 좋은데 이러는 게 너무 꼴사납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그걸 보고 그런 시선으로 바로 그런 시선과 선입견으로 바라본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저는 또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아까 이제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보는 시선과 좀 더 어떤 그런 또 완숙한 세대가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다양한 시선을 오히려 이렇게 합쳐놓아요. 조금 더 오히려 객관적인 것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늘 그 의도성을 먼저 파악을 해요. 무언가를 바라볼 때 글을 읽을 때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먼저 이제 보는 편인데 예. 그랬을 때는 그거를 기획한 사람들이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젊은 사람과 또 이선희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예. 이선희 같은 그런 또 대스타를 같이 이렇게 엮어놨을까 그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의 단일한 시선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계층의 시선을 봄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좀 더 객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읽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선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마음을 잔잔하게 못하고. 아니, 잔잔하게 못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네. 그 의도를 알겠는데, 네. 저도 맞아요. 꼰대가 이제 되어가는 건지. 꼰대가인 게 아니라 심사위원보다 그 가수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것도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분이 그 가수가 네. 상황이 지금 저랬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속상함도 있고. 네, 그렇죠. 왜 그래도, 저런 사람한테 지금 심사를 받고 있어야 돼? 아, 그렇죠. 맞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뭐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거기 젊은 사람들이 심사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나쁘게 평가한 예. 게 아니라 되게 감동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그쵸. 있어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꼬나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뭐 꼭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벌써 이렇게 시선이 다르다 얘기가 네, 되는 거예요. 이제 다양한 시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사건이나 어떤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을 갖다가 대안은 그 시선과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자동화된 사고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정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헤게모니와 권력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예. 내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어떤 옳고 그름을 좀 내 스스로가 좀 더 그걸 휴머니즘의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조금 더 어떤 그 좀 어떤 그것이 좋은 쪽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예. 세상 예. 뭐 흔히 말하는 뭐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예, 맞죠. 또는 뭐 좀 더 사랑으로 화목한 세상 뭐 평범하게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그 태도가 저는 더 본질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진짜 그 가수들을 아낀다면 그런 데에서라도 나와서 다시금 활로를 찾는 게 더 좋은 건데 다시 싱 어게인으로 돌아갔을 때 네, 맞죠. 네. 그냥 제 마음은 네. 또 이제
그렇게 또 그렇게 넓게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넓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당연한 마음이고 그거는 그 가수들을 아끼는 마음인 거예요. 그 나온 가수들. 저 가수들이 이렇게 심사받을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찌하여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심사까지 받게 되었을까. 그 절박함의 마음을 동조를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김 선생님이 그게 절대 삐뚤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아니 그게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양한 우리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예. 김 선생님의 시선도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그 나온 그 가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심이 컸기 때문에 이 저 젊은 좀 새파랗게 흔히 말하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그 이제 심사하는 거 예. 이게 조금 마음에 이제 좀 안 와닿던 거죠. 근데 예. 저 혹시 뭐 거기에 이렇게 좀 지지하는 가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보고 나서 좀 그때 마음이 다시, 상해가지고 안 봤구나.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이제 편하게 보니까 예. 네,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선희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분 항상 반듯하시고 바른 생활을 하시니까. 아니 반듯하고 바른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되게 이렇게 엄격하다는 게 제 이선희에 대한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예. 이선희가 예, 되게 따뜻하다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노래도 또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노래도 잘하죠. 그렇죠. 네. 노래 잘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노래만 잘한다는 느낌에서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선희가. 지금 제가 왜 이선희 얘기를 했죠? 제가 조영필과 이선희. 제 세대가 자꾸 그냥 김광석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김광석. 아 그렇군요. 네, 고정류도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 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죠. 어쨌든 예, 다시 돌아가서 사실과 해석에 대한 어떤 니체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 이제 니체의 발언이 이제 연암 박지원의 그 생각과 통하는 지점은 우리가 그 해석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만 중요한 것은 니체는 사실인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예. 자, 근데 장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장자도 뭐 정해진 것은 없다. 근데 연암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연암은 눈에 대한 감각 기관을 많이 회의했지만 눈을 예. 부정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연암은 그래도 객관적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소리를 볼 수 있도록 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올바른 눈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로 돌아가요, 연암. 아, 예. 이게 니체와 연암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가야 돼요. 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해야 돼. 우리 눈의 훈련.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자, 보세요. 파란 것과 빨간 게 있는데 어느 게 직선 같으세요? 아, 저는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예. 직선 같죠? 자, 예. 보시겠습니다. 어느 건지.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지금 PPT인가요? 예, 우리 PPT. 아, PPT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제 PPT가 아닐 경우에는 예. 하나 쫙 나오는 게 있는데 예. 사실은 B가 아니라 빨간 게 일직선인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 신기하죠? 자로 한번 재보십시오, 그러니까 TV. 저게 뭐냐면 저게 바로 선입견과 편견인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 일직선도 제가 다른 거를 직선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저 분명히 A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아닙니다. B고요. 예. 자, 요것도 보세요. 이쪽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네 개고 저쪽에서 보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은 옳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맞네요. 진짜로 세 개, 네 개네요. 그죠? 하나가 생겼네. 근데 저 그어진 걸 보면은 저 그렇잖아. 이쪽에서는 네 개로 보이고 저쪽에서는 세 개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말해주냐? 각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실인데도 서로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 고집만 주장해서도 안 돼요. 예. 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가? 예.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거 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호복시가 꿀렁꿀렁 되는데요? 이거 시청하는 분들도 이거 꿀렁꿀렁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은 이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돼? 이게 눈의 시각의 혼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눈의 착각을 이렇게. 요새는 신기하죠? 이런 걸 낚으려고 진짜 움직이는 건데 이게 멈춰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멈춰 있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근데 오히려 움직이는 건데 멈춰 있는 것처럼 또 보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멈춰 있는 거라고 이게 이제 많은 그 착각으로 네. 이렇게 많이 재미를 보니까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 멈춰 있는 그러니까 건가, 사람들이? 우리의 눈은 같은 아, 그렇군요. 우리의 눈은 진짜 재밌죠. 예. 멈춰 있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꿀렁꿀렁하네. 내가 보고 드는 것 같고 절대 자신하면서 고집하거나 우기지 마세요. 그게 잘못 들은 것일 확률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멀미가 나려고. 자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 저기 하나 저거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예. 요게 과연 뭐일까요? 요거 우리가 돌인가? 이거를 쥐인가?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떠올리냐면 이거 예.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지 말고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답 맞추시는 분에게 예. 우리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선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열아일기 책 한 다섯 권만 쏘시죠. 어이? 아이고, 예, 그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유튜브 댓글로 달아줬을 때 예.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요. 카톡 선물 주기 요새. 아, 그런 그것도 거는 저 번호만 알면 금방 전달해 주는 게 가능하던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예. 이거 하는 방법을. 그러면 제가 다섯 명 댁. 아, 이거 진짜 근데... 약속 걸지 마세요. 그럼 꼭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저희가 문화원에 있는 네. 책들 중에 좀 뒤져가지고. 아, 문화원 책을 드리겠다. 좋은 예. 책. 책을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이건 이제 약속을 해서 김명수 세 명만 합시다. 세 명만 할까요? 자, 답을 말해줘. 제가 답 말 안 합니다. 근데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틀렸어요. 쥐도 아. 아니고 또 뭐라 그랬죠? 돌이요, 돌. 돌도 아닙니다. 아, 지금. 과연 요게 무슨 그림일까요? 다음에 확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합시다. 예, 다음 그러시죠. 시간에, 다음 시간 찍을 때 알려드리는 예. 걸로 하고요. 예. 어쨌든 간 이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쭉 딱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답을 못 맞추고 있어요. 김명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뭔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헷갈려요. 원래 제가 동영상 그림이 되게 많은데 예. 여기 지금 이런 여건상 동영상을 지금 제가 다 뺀 건데 예.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알려주는 심리학 분야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본다는 게 보는 게 아니다. 다. 그래서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인식, 내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한 한식을 했을 때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남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암의 어떤 생각까지 이제 현실 인식으로 넘어가자면 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제대로 보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 그거를 잘못 잃으면 늘 세상을 건너가는데 방해가 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 한번요 피카소의 마지막 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라. 그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네. 표면적인 것 배후에 숨어 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으라.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라. 네. 네. 이거 저 피카소의 말이에요. 예. 연애의 말과 똑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보지만 말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눈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으로 읽으라고 합니다. 연암의 명심과 똑같은 말을 피카소가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지론이 뭐냐면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 있어도 하나로 통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분야가 과학이나 예술이어도 비슷하다는 네,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죠. 그게 하나로 통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은 그게 어느 분야이든지 깨달은 사람은 서로 통하는 하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깨달은 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는 거 보지만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는 그 명심자가 되어서 좀 더 우리가 세상의 객관적 실체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인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판소리 배울 때도 선생님이 계속 이 입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네. 입시 실기 공부한 학생들한테 네. 이면을 바라봐야 된다 소리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네, 그것도 통하는 발언이 맞아요. 저는 그것도 통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본질은 통합니다. 네, 그냥 내용만으로 이렇게 외워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소리를 분석하고 이 마음이 네. 어땠을지 그 이면을 바라봐라.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시각들이 꼭 노래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의 그럼 결론은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어라. 저는 이제 예, 오늘의 결론 이제 그 이제 선물을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잠깐 우리가 다 말 안 했죠? 네, 답을 이제 다음에 말을 하죠. 저도 책 하나 드릴게요.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예. 그걸 가지고 선물로 드리세요. 예, 제 책 저자 사인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적극 참여해 주세요. 예, 예. 과연 그 그림의 답은 무엇일까요? 자, 얼마나 참여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참여한 책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정답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추천을 좀 뽑아서 해야겠죠?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명인 걸로 합시다 우리. 지금 예, 세 명으로 이런 거 약속 어기면 큰일 나요. 세 명.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첨자는 추후에 이게 원래 그냥 뭐랄까 선생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거라서 네. 제가 이제 방법은 이 회차가 올라올 때 설명란에 잘 써놓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뭐 이렇게 또 재밌는 시간 한 것 같고요. 또 다음 예. 주에 또 좋은 얘기로 만나뵙기로 하죠. 예,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 이제 그러네. 정답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다음 강의를 꼭 들어주십시오. 네.
예, 이 정도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죠. 네. 예, 10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